국내 최대의 황매산 철쭉 군락지는 합천과 산청의 경계인 능선을 좌우로 해서 광활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먼저 산청 쪽은 4월 30일부터 만안마을 쪽을 입구로, 신촌마을을 출구로 일방통행 운영됩니다. 만안마을에서 새벽달을 보며 50분 정도 걸어 올라가니 무료로 운영되는 4개의 커다란 주차장이 나타납니다. 주차장 옆으로 오토캠핑장, 식당과 펜션 등이 있고, 미리네파크에서 농특산물 판매장터가 열립니다. 마을에도 카페, 슈퍼, 농특산물 판매소 등이 있습니다. 군락지 아래쪽은 30% 정도 개화했습니다. 이번 주말쯤 만개할 듯 보입니다. 돌팍샘이 있는 중턱쯤은 10% 정도 개화했습니다. 다음 주말 전후 피크일 것 같습니다. 가장 높은 능선 쪽은 꽃봉우리만 무성합니다. 적어도 5월 10일은 되어야 만개할 것 같습니다. 이제 합천 쪽입니다. 유료로 운영되는 주차장 주위로 식당가와 오토캠핑장이 있습니다. 주차장 부근에는 30% 정도 개화했습니다. 주말엔 활짝 필 듯 합니다. 모산제 방향에 있는 제일 군락지는 20% 정도 개화했습니다. 다음 주엔 온통 붉게 물들 것 같습니다. 감시초소 아래 누룩덤 방향의 제2군락지는 3% 정도 개화했습니다. 5월을 기다려야 제 멋을 좀 보여줄 것 같습니다. 능선 아래 억새군락지 주변은 꽃봉우리만 무성합니다. 5월의 늦은 방문자를 위해 안도의 선물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